용신이 이미 12년 항공사 지금 13년 9월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줬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겼어요. 네. 왜냐면 12년에 촬영됐으니까 이미 그 집은 없어졌을 거니까. 네. 그걸 안 줬던 거죠. 이번에는 정찬민 의원 본인 명의의 땅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녹지와 일종 주거용지가 함께 있던 땅이 모두 일종 주거용지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용인 씨는 당시 발표된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지침이었습니다. 문제는 2015년 그 당시 정 의원의 땅에 건축물이 없었다는 것. 변경 근거로 검토된 항공사진은 최신 사진이 아닌 2010년 촬영된 오래된 항공사진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그 당시 최신 항공사진이 아니라 2010년도에 또 제공된 그런 항공사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유용사도 그렇고 용인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이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좀 용도적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자료로 검토된 것은 단순 실수였다는 것. 용역업체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용인시는 이미 12년 항공사진 13년 9월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줬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12년에 촬영됐으니까 이미 그 집은 없어졌을 거니까. 네. 그걸 안 줬던 거죠. 절차상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용인시청이 주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기본적 기초적인 자료는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게 맞아요. 모든 설계가 다 그래요. 당시 시의회도 정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12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당 회사가 충분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시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시장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님은 공직사로서의 그런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감사 결과 시장 땅의 용도는 원상복귀됐지만 그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가 떠안았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감을 뺏긴 채 거리로 내몰린 용역업체 직원들. 밑에 그 자전거 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 밑에서 이제 노숙투쟁 했었어요. 노숙투쟁 하셨었어요? 예. 거기서 먹고 자고 했죠. 며칠 동안 하셨어요? 106일을 했었던 겁니다. 이 처분이 뭐가 부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목이 터져라고 외쳤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곳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다 잡았는데 갑자기 인터뷰하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밤에. 못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용인시에서 연락이 왔대요. 만약 이 건에서 방송이 나가면 협찬을 안 하겠다. 업체에게 오래된 항공사진을 제공한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문창민 시장님 땅인 걸 모르셨습니까? 이 안에 용인시 안에 뭐 저기 뭐 대통령 땅 없을까요?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를 들면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쪽 토지에는 성함이 이렇게 다 나오죠? 네, 그런 업무를 하면서 투입권을 다 확인하지 않죠. 할 필요 없는. 선생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당시에? 그런 내용이 감사한 결과에 다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그걸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100%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시의원 입장에서 하필이면 그 땅이 시장 땅이었고 시장이 자연 녹지 같은 일종 주거용지로 그 땅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 이거 봐라 냄새가 난다. 의혹의 당사자인 정창민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국감도 그렇고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네네. 인터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정찬민 의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성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MBC 피부숍에서 나왔습니다. 네. 만나뵙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뭐 저희 인터뷰 요청이라 좀 이런 거 때문에. 알았어요. 저희 사태 지금 간사니까. 네네. 네, 그럼 언제쯤 그럼 그 인터뷰 제가 연락 드릴게요. 수락은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나 정 의원은 인터뷰 대신 반론글을 보내왔습니다. 딸의 땅은 싸게 산 것이 아니며 형의 땅 역시 현재는 대출금을 승계했기 때문에 싸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매와 관련해 건축업자에게 어떤 특혜도 준 사실이 없으며 본인 땅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